FTP는 이제 방식이 전송 방식이 두 가지예요. 액티브랑 패시브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쉽게 말해서 21분만 쓰고 이거는 20일 말고도 더 대역을 많이 써요.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퓨어 FTP 여기 설정 파일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메인에 올라가서 ESC 누르고 슬래시 패시브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패시브 포트 레인지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런 포트를 추가적으로 쓴다. 포트를 몇만 개 쓰는 거죠 지금? 10, 100, 1000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죠? 저는 요거를 줄일게요. 이게 몇 개야? 이게 뭐냐면은 포트를 이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 그러면 그 FTP 사용할 때 원래는 포트를 몇 개 쓴다? 3000번부터 5000번까지 쓰는데 이거 너무 많아요. 3만부터 5만까지 쓰는데 이거를 491로 바꾸면서 딱 몇 개죠? 딱 1000개만 오픈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바꾸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